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지과학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지과학은 현재 구독자가 어느덧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올라서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현재 제 채널은 약 두 달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1000명을 돌파했지만 시간이 4000시간이 되지 않아 수익은 없어 남들처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과학은 원래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홀로그램 우주론이 이 세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홀로그램 우주론은 기존 물리학으로부터 우연하게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과 시공간에 대해서 규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힘은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중 중력이 독특해서 통합이 어려웠고 이를 통합하고자 촉근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촉근이론은 촉근과 브레인이라는 막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우연하게 블랙홀 연구시 홀로그램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홀로그램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처럼 현실 세계가 허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영화 엑스맨 같은 초능력도 가능합니다. 육체 이탈 같은 것도 설명 가능합니다. 원의 존재도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외계인의 존재 및 외계인의 이야기도 설명 가능합니다. 외계인은 우리가 이집이고 우리의 물질세계가 환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외계인 이야기와 홀로그램 우주론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홀로그램 우주론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훌륭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미지과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미지과학은 초기 컨셉은 홀로그램 우주론으로 잡았는데 기타 과학 소재가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리학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신과학 뉴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볼 때도 과학 생각이 납니다. 치킨 먹을 때도 과학 생각, 외계인 생각도 납니다. 죽 먹을 때도 생각납니다. 여행 갈 때도 과학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볼 때도 과학 생각, 영혼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볼 때도 과학, 영혼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은 미스테리도 추천하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홀로그램 우주론을 통한 영혼 외계인 소재 이외에도 많은 소재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욕심쟁이일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지과학 카페타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가능하면 일주일 3번 중 한 번은 카페타임으로 다양한 과학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번 댓글로 미지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좋은지, 추가했으면 하는 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